애들아 나 머리 잘랐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헬스장 등록하고 약간 운동 살짝 하고 지금 이제 집에 가는데 비가 엄청 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비가 엄청 와서 일단은 뭐 집에 가서 오늘의 컨텐츠 바로 성공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오늘은 품위 유지에 대해서 말해볼 거야. 근데 오늘 왜 집에 가서 하느냐, 조금 더 집에서 뭐 혼자 있더라도 품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게 성공의 척도다 라는 거를 오늘 보여줄 거기 때문에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어. 일단 뭐 궁금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키도록 할게. 좀만 기다려줘. 조금만. 바로 갈게. 미안해. 운전해야 돼. 애들아, 약속대로 이렇게 왔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의 토픽은 바로 품위 유지. 자, 일단 왜 혼술을 하느냐. 아까도 봤듯이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데 술이 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뭐 나가서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술이라는 게 항상 트러블을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공할 사람들은 술이 먹고 싶을 때 무분별하게 나가서 과음하지 않는다. 집에서 먹지만 밖에서 굉장히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기분을 내면서 먹는 게 바로 성공할 사람들의 법칙이다. 이거가 좀 좋은 얘기가 있어. Fake it till make it. 너가 성공할 때까지 속이는 거야. 너 자신을 속여. 주위 사람들을 속여. 나 이렇게 엘레강스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품위가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먹을 건데 일단 뭐 술은 뭐 소주하고 맥주를 간단하게 준비했어. 늙으니까 술은 많이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잔이 없네. 잔 좀 갖고 올게. 잠깐만. That's bullshit. Shit. That's bullshit.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잔을 갖고 왔다.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은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도 봤겠지만 내가 헬스를 갔다 왔어.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은 이제 바비큐, 바로 단백질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기분을 살짝 도파민을 뿜뿜 만들어줄 이 나의 영원한 친구 술을 조금 준비해봤어. 일단 뭐 볼게. 자세한 봐보자 오늘 먹을 거를. 자, 이렇게 와, 바비큐 앤 맥주 앤 소주까지. 자, 이렇게 먹어볼 건데 뭐 집에서 먹으니까 무슨 일 생기겠어 솔직히. 아, 남자친구야? 어, 잘됐다. 진짜 잘됐다. 진짜로. 뭐 밖에 나가서 뭐 싸움도 나고 막 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억도 안 되는데 막 고백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멘탈을 흔드는 일이야. 흔드르는 language. 일단 소주로 가볍게 입가심을 해야지. 나 거짓말 안 친다. 진짜 새 소주야. 상남자. 이게 바로 상남자지 않겠니? 입가심용. 상남자는 이런 술에 지지 않는다. 별거 아니야. 항상 해왔던 거야. 걱정하지 마. 맛있다. 맛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다 먹을 때도 포크와 나이프로 딱 먹는 거야. 얘들아, 솔직히 이런 거 지키기 힘들지. 집에서 먹는데 누가 이렇게 처먹냐. 대충 해서 먹지. 근데 나 진짜로 진짜 집에서 먹을 때 이렇게 먹어. 이렇게 칼하고 나이프로 먹어. 그 뭔가 품위가 좀 올라간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다짐도 되지. 나중에 진짜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진짜 이렇게 칼하고 나이프로 다 맛있게 먹자. 외국인 친구들은 이게 너무 익숙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냥 대충 맑게 야식 만들어서 먹을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포크와 나이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우린 젓가락을 사용하지.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지?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먹지 말고 막 손으로 뜯어 먹지 말고 이런 걸 잘라 먹자 이 말이야. 상남자다. 치킨을 먹었으니 맥주를 먹자고. 이렇게 먹어서 난 절대로 실수 같은 걸 하지 않는 사람이야. 아, 여보세요? 아니 뭐 오랜만이긴 하지. 아니 그냥 우리 새해 됐으니까 이제 새해 인사도 전할 겸 해가지고. 대신에 그 우리 아직 그 팔로우 안 끊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다 보니까 이제 뭐 남자인 친구랑 찍은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잘생겼더라고. 와. 남자친구야? 잘됐다. 진짜 잘됐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 잘됐다. 진짜 멋있더라. 나 술 진짜 안 먹었어. 술 진짜 한 잔도 안 먹었어. That's bullshit, shit, shit, that's bullshit.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술 먹고 연락하고 이런 거 아니? 나 진짜 술 먹고 연락하고 이런 거 진짜 완전 질색. 지금 같이 있어? 너 미안해. 불편할 수 있구나. 미안해. 몰랐어. 술 먹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해 돼서 새해 연락을 못 해가지고 연락했어. 술 안 먹었어. 왜 이래. 진짜로 나 술 먹고 막 이런 거 안 해. 나 요즘 헬스해.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자기 관리 열심히 해. 고마워.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러면 지금 불러서 가야 돼?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고마워.